300 아니고 500 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에요. 오늘따라 유난히 잘 맞는 거죠. 이 정도 실력이면 고등학교 때 완전 놀았겠는데? 원래 수능 만점에서 자기 당구 점수 뺀 숫자가 수능 성적이래요. 그래서 저는 뭐 가뿐히 재수했죠. 자, 그러면 도엽씨가 나까지 3연승 했잖아. 다음 투전지 없나? 저기, 제갈 부장님 저랑 한 게임 하신 거 어때요? 글쎄요. 전 잘 치지도 못하는데. 아니, 뭐 몇 치시는데요? 250. 아유, 잘 치시네. 제가 300 치니까 그 정도면 아주 재밌게 한 게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여러분 어때요? 명승부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? 네. 좋습니다. 그럼 그냥 치긴 뭐하니까 내기 하나 하시죠. 통엽 씨가 치면 오늘 워크샵 치는 게 안 받는 거 어떻습니까? 좋아요. 그럼 부장님이 지면은 여기 맥주하고 치킨 제대로 쏘는 거예요? 좋습니다. 나는 당구 잘 모르겠던데. 쉬워. 자기가 치는 공이 공 하나 맞추고 벽 세 번 맞추고 나머지 공 또 맞추면 되는 거야. 동엽 씨가 일부러 쳐주겠지. 아니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마지막 기회인데. 심수야, 누가 이기나 10만 원 빵 어때야? 컬이다. 난 무조건 제갈 부장님이 이긴다. 컬. 그럼 난 신동엽이한테 걸겠다. 아, 예.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. 사실 난 300이 아니라 700이다. 보통 이기기 위해서 자기 점수를 낮춰 부르니까 제갈의 실력은 실제로는 300은 좋게 될 거다. 그 정도라면 티 안 나게 쳐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. 이번이 저 인간 눈에 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. 제갈 부장의 성취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팽팽한 승부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일 때 쳐주는 게 핵심이다. 자, 일단 한 번은 자연스레 점수를 따주고. 실수한 척. 상대가 치기 쉽게 공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지. 벌써 제 차례군요. 앉아 계세요. 이게 반대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쳐. 이 새끼 250이 아니라 150이다. 자존심 때문에 뻥카 날 일은 허접한 새끼. 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치세요.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다. 신발이 불편했어. 아이, 날아갈 것 같아. 말도 안 돼. 이게 맞는다고? 이게? 이게? 어? 아이씨, 맞지 말라고!
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쳐주려고 애썼다. 그건 잘 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다.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못 칠 줄이야. 아, 진짜! 아유, 거지 같은! 누가 이런 싸구려 귓대를 가져다 놓은 거야! 귓대는 멀쩡해. 이 자식 150도 아니야. 80이다. 저기, 제 귓대 한번 써보실래요? 하, 이거 봐라. 자기 혼자 멀쩡한 큐대로 쓰고 있었네. 이런 완벽한 큐대로 치니까 잘 맞는 거 아닙니까? 똑같은 큐대야 이 새끼야! 죄송합니다. 이제 제가 치겠습니다. 아, 치겠습니다. 화이팅! 쿠션 맞보면 이깁니다. 야, 공 모양 보기 좋게 들었습니다.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. 이기면 안 된다. 어떻게든 져야 돼. 어떻게든 져야 돼. 잠깐만요! 진짜 맛있다. 나에게. 아, 됐어. 뭐 빠뜨린 거 없나 잘 체크해 봐요. 네. 아, 어젠 덕분에 즐거웠어요. 아, 별 말씀. 탐구 칠 때 말입니다. 그 험난한 적진에서 유일하게 심수심한 제 편이더군요. 기분입니다. 3개월치 이자 면제!